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미움받을 용기란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들러 하면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분의 말씀 이렇게 한 줄씩 그 책에 꼭 나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 많은 성공인들에게 그리고 또 마음을 공부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행복이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폭넓게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 원래 그래. 그게 나라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진짜 내가 이런 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격 자체가 일단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철학자가 그것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확 뒤집어주는 말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문제가 자신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고 봐야 하네. 성격이라는 말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세계관이라면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할 테니 말일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뭐 성격하고 뭐 생활 양식 뭐 세계관 이게 왜 나와요? K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생활 양식이라는 거는 내 삶의 태도예요. 그건 뭘까요? 삶의 그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그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여러 날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좀 암울하고 우울하고 막 찌질이 같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생활 양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청년이 또 반기를 딱 들어요. 이 책을 보면 청년은 항상 약간 반기를 팍 들어요.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인데 읽어드릴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의견에는 무리가 있어요.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이런 성격이 형성된 상태였다고요. 아, 내가 고른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아,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성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니. 인간이 무슨 로봇이에요?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이미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쭉쭉쭉 자라와서, 아니, 이게 나라니까 이게 내 성격인데 어쩌라고요? 이거랑 똑같죠. 근데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물론 의식적으로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닐세. 맨 처음 선택은 무의식적이었을지도 몰라. 게다가 선택하는 데에는 자네가 여러 번 말한 외적 요인, 인종과 국적, 문화, 가정 환경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자신일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선천적인 거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흡수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좋은 게 어떤 거고 나쁜 게 어떤 거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즉, 내가 매 순간에 벌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입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아, 그래, A, B, C, D네. 아, 가만 있어봐. 어떤 게 나한테 제일 좋더라? 라고, 아, 그래, A, 너 괜찮네. 알았어. 이제 나는 A, 너야.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그 A가 진짜 긍정적이고, 밝고, 진취적이고,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매 순간마다의 선택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아, 내가 나 원래 이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난 지금 매 순간 내 행복한 나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네. 자네는 지금 여기에서 생활 양식을 알게 됐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네 책임이야. 여태까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네 판단에 달렸지. 이게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계속해 말씀드렸던 그거. 그래서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 그냥 귀찮아.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건데 이걸 내가 굳이 바꿀 필요 있어?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또 이게 뇌신경 언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거를 탁탁 바꿔서 트라우마나 아니면 불안, 막 우울 이런 것도 바꿔질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이 선택을, 그때 어떤 선택을 어떤 감정 이입된 상태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정말 잊고 싶은 공포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얘는 게으르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은요, 만 오천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5,000이 내가 아니고요. 얘가 아니고요. 1이 여러분이에요. 여러 15,000가지의 possibility가 쫙 있어요. 가능성이 더 좋은 게.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다야. 나는 이거밖에 선택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러지 않나요? 15,000가지의 이게 possibility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뇌는 너무 게으르고,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밖에는 못 구해요.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뇌는 기본적인 성질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거면은 그대로 셧다운해버려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 난 결심했어 이렇게 해놓고도 바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변한다는 건그 자체는 그냥 내 생존의 위협인 거예요. 내 여태까지 그냥 TV 보고 간식 먹고 아 좋네 이러면서 막 좋아 좋아 하면서 뇌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소파를 딱 차고 일어나지고 그래 할 거야 하고 막 책을 막 눈에 불러오면서 본다는 그거는 뇌한테는 정말 너 미쳤어? 이거예요. 아니야 너 그러지 마너 죽어 이거예요. 제가 아까 오버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뇌에게는 이거예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눈앞의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 미래에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하기에 나 이거 바뀌면 나 죽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사는 내가 편한 거예요. 이대로 사는 내가 편하고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뇌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뇌로만 이루어지고 뇌로만 행동하고 막 생각해서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좀더 복잡한 존재예요. 굳이 따지자면 뇌라는 아이가 있고, 영이라는 것도 있고, 마음이라는 거 있어요. 이세 가지가 통합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여러분이 되는 건데, 그중에 뇌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많이 쳐줘야 10%, 보통은 5%입니다. 근데 이 5%가 15,000가지의 가능성 중에 얘는 하나밖에 못 보는 아이라는 거. 진짜 딱 머리에 두시면, 아, 그래, 너뇌 그렇게 생각해. 넌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바뀔 거야.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선택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할수 있어. 이런 눈에 막 불이 이렇게 나는 그런 용기겠죠. 맞아요. 철학자도 얘기합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변해서 생기는 불안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변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불만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대부분은 이제 후자를 택하죠. 아니, 변하면 내가 이거 내 한참 날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될줄 알고, 아니야, 난 그냥 지금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을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래요.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말 하나예요. 자네한테는 그냥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행복이죠. 맞아요. 이거 행복은 여러분이 사실은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내 앞날에 대해서 내일 내가 이거 만약에 지금 일을 관두면 내가 어떻게 내일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불안에 전제를 둔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일을 관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무작정 관두시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기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일의 능률이 올것 같은 그런 일을 딱 선택했을 때 어때요? 그건 뭘 선택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이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이 행복이 불안을 이렇게 앞질러 갈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현명하다면 어느 아이를 선택해야 될까요? 맞아요. 불안보다는 행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내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말 아시나요?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젖어가듯이 이렇게 젖어들듯이 이렇게 서서히 바꿔보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말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항상 보세요.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그저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나는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이렇게 생각에 잠기죠. 행복해질 용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과 이런 생각과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이 이제 바뀌는 그 궤도에 와 있는 거예요. 불안과 슬픔과 이 길이 내가 있었다라면 그 철도길을 이렇게 착 철컥 바뀌듯이 이쪽으로 이미 전환이 된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겠어 라고 마음먹음과 동시에. 네, 그래서 이게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럼 나는 예전에 내 불행하고 부정적인 이런 생활 양식을 나는 바꾸겠어 라고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이 삐적삐적 올라올 때 있어요. 아, 근데 뭐다 좋지, 변하면 좋지. 내가 뭐 K처럼 진짜 저렇게 막 긍정스럽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진짜 내가 다 했지, 내가 다 이겼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약간 변하지 않을 핑계를 또 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을 핑계를 내가 대고 있는 데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거라네. 남의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만약에 이게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좌절하는 현실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야 나도 하면 잘해 이거랑, 아니면 아 내가 그런 환경만 되면 진짜 내가 잘하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 내가 그런 재능이 내가 있지만 아 괜찮아, 내가 지금 뭐 나는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고 나는 그냥 나이가 좀 너무 많고, 아니면은 뭐아 그냥 뭐 내가 한 5년 뒤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제 변하지 않을 핑계를 내가 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이 진짜 했는데 내가 잘못됐어. 그랬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일단 내가 해봤잖아요. 그게 잘 되면 좋은 거지만 그게 설령 안 되더라도 일단은 내가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취미를 생활을 갖고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도를 해야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거야.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진짜 이거죠. 할수 없는 이유만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데로 살자. 뭐 살을 빼. 아 아직 겨울이고 내가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 그냥 오늘만 먹고 죽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되게 고달픈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딱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할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나를 더 고달프게 만드는 거야. 그 이유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합리화를, 이 아이가 내란 아이한테 이제 좀 합리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야,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지금 여기를 사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지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커다란 인생의 이 목표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의 선택에 따라서 저기 위에 있는 내가 얼른 와! 야, 여기 행복이라니까 얼른 와! 이거랑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희망을 품으시고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을 선택할 거야. 그게 바로 나지. 우후훗.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